시원하게 눈을 감으면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제 자신을 상상했었죠. 웃기시네 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목표를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하잖아요.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되게 두려움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야망이 큰 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되겠냐? 이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전들을 찾았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위치를 실감하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큰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하는 콜라보를 하고 제가 연습생 때 듣던 어떤 아티스트거든요. 이거 좋은 음악이 있다면 그게 많이 처음으로 마음을 쓸 수 있게 된 거?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 멋진 어필보다 아까보다 찍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만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조건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 98, 97을 이뤄진 게 뭐냐면 내가 해온 게 정말 잘한 거구나. 현장에서도 많이 울었고 백스테이지 내려와서도 많이 울었고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큰일 10년 전에 구름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s, I want to see you smile, but know that means I'll have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hile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is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